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연탄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탄값은 오르고 후원과 봉사의 손길은 점점 줄어서 걱정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800원짜리 연탄 한 장의 가치는 어려운 이웃에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겨울 이웃을 위한 작은 관심과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연탄을 나르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손에 손을 거친 연탄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으이씨, 그래도 오늘 날씨가 더 좋아요. 이런 날 비오면 하나님이 없지. 지적장애 아들과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최 씨는 연탄 한 장이 정말 아쉬운 처지입니다. 제가 이제 업체 사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참 진짜 행복하고 좋아요. 또 다른 동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연탄 배달이 한창입니다. 한장한장 정성을 전하는 동안 검은 가루가 붓기도 하고 힘도 듭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의 추위를 녹여줄 걸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이렇게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이렇게 연탄 한 장이지만 이렇게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소아마비로 걷기조차 어려운 70대 홀몸 어르신은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협조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말할 수가 없이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어요. 지역 농협에서 마련한 연탄 12,000장은 저소득층 7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탄을 선물한 지 벌써 16년째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봉사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아직도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8만 가구가 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후원과 봉사의 발길도 줄어든 가운데 800원짜리 연탄 한 장은 어려운 이웃의 마음마저 달래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